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정해진 시간, 하나님하고 약속한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자의 마음을 갖고 함께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묵상기도 드립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이었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일주일 동안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를 덮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오직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한번 나아갈 용기를 얻어서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느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목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리는 것,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모든 인격이 주께 반응하여 주의 두드림을 듣고 문을 열어 주와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쁨의 시간이 되게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오직 담대함을 얻는 그 이름의 힘으로 아버지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걷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는 경우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이 예배가 우리가 선택한 예배가 아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예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맡기오니 참된 예배자가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잘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배우면서 힘있게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이 땅 가운데 어둠이 가득하다 해도 전능하신 주 우리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으니 낙심치 않네.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사라졌다 해도 신실하신 주 우리들에게 회복을 명령하셨으니 주가 우리와 함께 시작하셨으니 그가 또한 역사를 이루시리라. 난 두렵지 않네. 이 땅 가운데 어둠을 깨고 일어나리라.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지켜 다시 담대함을 가지리라. 난 낙심치 않네. 이 땅 위에서 다시 복음을 외치리라. 다윗 왕처럼 보좌 앞에서 새로운 소망의 노래 부르리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난 두렵지 않습니다. 고백하면서
난 두렵지 않네. 이 땅 가운데 어둠이 가득하다 해도 전능하신 주 우리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으니 난 낙심치 않네.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사라졌다 해도 신실하신 주 우리들에게 회복을 명령하셨으니 아멘. 주가 우리와 함께 시작하셨으니 그가 또한 역사를 이루시리라. 난 두렵지 않네. 이 땅 위에서 어둠을 깨고 일어나리라.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지켜 다시 담대함을 가지리라. 난 낙심치 않네. 이 땅 위에서 다시 복음을 외치리라. 다윗 왕처럼 보좌 앞에서 새로운 소망의 노래. 주가 우리와 함께 시작하셨으니 아멘 고백합시다. 주가 우리와 함께 시작하셨으니 그가 반드시 또한 역사를 이루시리라. 난 두렵지 않네. 이 땅 위에서 어둠을 깨고 일어나리라.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지켜 다시 담대함을 가지리라. 난 낙심치 않네. 이 땅 위에서 다시 복음을 외치리라. 다윗 왕처럼 보좌 앞에서 새로운 소망의 노래 부를. 난 두렵지 않네 고백합시다. 난 두렵지 않네. 이 땅 가운데 어둠을 깨고 일어나리라. 바처럼 마음을 지켜 다시 담대함을 가지리라. 난 낙심치 않네. 이 땅 위에서 다시 복음을 외치리라. 다윗 왕처럼 보좌 앞에서 새로운 소망의 노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난 두렵지 않네. 난 두렵지 않네. 이 땅 위에서 어둠을 깨고 일어나리라.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지켜 다시 담대함을 가지리라. 난 낙심치 않네. 이 땅 위에서 다시 복음을 외치리라. 다윗 왕처럼 보좌 앞에서 새로운 소망의 노래 부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이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찬양합시다. 성령님을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간식하는 분 있네. 고아 같이 너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고백합시다.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뜻을 갖고 이 시간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이 시간 예배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느끼는 이 시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없다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아버지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의지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고아 같이 나를 노려두지 아니하고 늘 자유함이 없어 하나님 얽매여 사는 나를, 하나님 피난처가 어딘지 모르는 나를 하나님 늘 하나님 불러주시고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어찌 큰지요. 아버지여 주님 시간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진리와 영 가운데서 신령과 진정 가운데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사오니 하나님 예배가 저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듣는 모든 자들과 전파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선자들이 동일하게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들 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도 성령님과 함께 예배드리기에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복음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하기에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진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내가 믿는 내가 따르고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바로 세워지고 서 있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남으로 인한 고백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늘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가까이서 볼 수는 없지만 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항상 예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마치 전달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축복하고요.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옆사람한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없으면 자기 자신에게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55페이지 정도에 있네요.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2장이고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국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1952년 아프리카 가봉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신기하게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는 기차를 탄 그는 그를 많은 인터뷰 신문 기자들이 인터뷰 기자가 아니라 신문 기자들이 그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미리 알고 기차에 함께 올랐습니다. 신문 기자들은 그가 당연히 1등 칸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1등 칸에 가서 그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1등 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2등 칸에 앉았나 싶어서 많은 신문 기자들이 2등 칸에 가서 그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2등 칸에서도 그를 찾아볼 수 없었고 결국 옆 칸으로 가다가 결국 맨 마지막 칸에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신문 기자는 궁금해하는 눈빛으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1등 칸에 가 있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칸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1등 칸 그곳에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신학자이자 철학자 그리고 의사인 알베르트 슈바이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1등 칸에 없고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 꼴찌 칸에 있기에 저는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
슈바이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미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그래서 익숙한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말로 그의 인생을 죄인과 함께 지내면서 교제하면서 살았던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 비슷한 슈바이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죄인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죄인들과 함께 하실까? 그리고 그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삶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와 소망, 예수님 마음 내 마음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긍휼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부르시려고 할 때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부른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지나가시다가 이것은 헬라어로 파라곤이라는 분사인데 이 분사는 굉장히 활발하고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 분사 동사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오늘 그냥 한글로 읽으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다가 레이를 보고 너 나를 따를래?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지만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활발한 모습으로 에너지틱하게 레이를 향해서 일부러 찾아오셨다 부르려고 찾아오셨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우연찮게 발에 돌에 걸리듯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부르시거나 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계획을 가지시고 그분의 1.1핵 오류도 없는 확실한 의지와 그분의 뜻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레위가 누구길래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부르기 위해서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이렇게 설명돼 있어요. 바닷가에서 세간으로 일하고 있는 알페오의 아들이고 이름은 레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 세간에서 일한다, 바닷가에서 세간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흔히 말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리는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바쳐야 할 세금을 징수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쪽에서는 공무원 같은 직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냐? 같은 유대 동족들에게는 친로마파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은요, 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돈은 한 번에 많이 벌 수 있지만 이제 유대인으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단지 여러분 그냥 친로마파다라고 하기 때문에 욕을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세금을 징수하고 징세할 때 여러분 세금의 크기를 로마 쪽에서 정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정하는 것의 권한을 이 세리에게 넘겨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로마에 바칠 세금보다도 훨씬 많은 세금을 사람들에게 같은 동족에게 이야기하고 그 많은 세금을 거둔 다음에 그 많은 일정 부분을 자기가 챙겨가는 거죠. 이걸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로마 제국보다 더한 놈, 로마 제국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직업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유명한 직업이 세리라는 직업이에요. 여러분 이 세리 직업은 오늘 나온 레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아시죠?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그 삭개오도 세리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엄청난 부자라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의 욕을 받아먹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고 친구가 없는 그런 직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당시에 가장 많은 미움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미움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신 레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하필이면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위 지파 아시죠? 그 레위 지파 할 때 그 레위 동일한 이름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듯 레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레위 지파, 레위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레위라는 그 글자를 떠올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무슨 이미지예요? 하나님 일꾼, 하나님 제사장, 하나님의 기름부 뭐 이런 이미지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기꾼의 이름이 만약에 김정직, 김성실, 김청령, 발음이 안 돼. 김청렴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이슈가 되겠어요? 사기꾼의 이름이 김정직이다 막 이러면. 그렇죠? 여러분 친일파였던 마을 이장의 이름이 이독립, 이 한국, 막 이 대한, 이 만세, 막 이런 이름이면 여러분 그냥 욕먹을 것도 그 이름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이 욕을 듣겠습니까? 오늘 레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그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는 고집불통, 자기 일밖에 모르고 자기 유익과 돈밖에 모르는 그 일대에서 모든 사람이 특별히 이름 때문이라도 더 잘 기억하고 못된 놈으로 소문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레위였어요. 이름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은 결국 이꼬로 하면 나와 함께 하자 이런 뜻이 되겠죠. 나와 함께 살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는 지금 잠깐 나를 좀 따라올래? 잠깐 이 순간만 나를 따라올래? 라는 의미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너의 재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나를 따르러라. 너는 이제부터 이 직업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직업이 될 거다. 라는 의미에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나를 따르라라는 음성 속에서 레위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유업, 영원한 소망, 영원한 나라, 위대한 사역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미리 수를 읽고 항상 계산하며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세리인 그가 부르심에 반응하여 다시는 못 돌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훨씬 더 무한한 가치가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기에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충분히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레위도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레위의 초대에 응해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고대 근동 유대 이 문화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집에 초대한다는 것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해서 누군가의 집에 간다라는 것은요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교제한다라는 것 어떤 사람과 교제한다라는 그것은 그 사람이 초대한 본인이 집 주인이 누구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무나 교제할 수 없는 게 유대 문화입니다. 아무나 자신의 집에 초대할 수 없는 게 유대 전통 문화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자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대낮에 찾아가지 못하고 한밤중에 찾아간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했다라는 건 내가 누구인지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처음에 예수님을 대놓고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제의 최고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교제 중에서도 최고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의 집에 초대하는 것 이거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의 무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누가? 레위가. 레위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초대했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새로운 도전이고 엄청난 변화라는 겁니다. 뭐가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초대했겠어요. 엄청난 도전이고 변화죠.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는 예수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일대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 교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나와야 하는 말이 있죠. 이런 상황이 되면 터져 나와야 하는 말이 있어요. 감탄사가 있어요. 어떤 말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 레이가 와 저 못된 놈 레이가 저 정말 못된 놈 레이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나 레위가 누구 초대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레위는 자신의 유익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절대로 돈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누구를 초대한 적이 없는데 아니 예수가 누구길래 레위를 저렇게 변화시켜 놓았을까? 그리고 그 친구들까지 불렀단 말이야? 하면서 예수님의 비범하심, 위대하심, 뛰어나심, 비상하심, 특별하심이 담긴 막 감탄사들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면,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으면 아마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와, 레위를 바꿔놓으신 예수님 대단하시구나. 그가 누구이시길래 레위를 저렇게 바꾸어 놓았을까 하면서 여러분들 막 그 안에서 막 부스러기 찬양팀 거기에 있었으면 막 찬양하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쵸? 막 드럼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 물론 여러분 그런 수군거림들이 있었겠죠. 그런 감탄사들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없진 않았을 거예요. 와, 레위가 초대했단 말이야? 말은 이런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목소리를 압도하는 이야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위대한 감탄사가 아닌 정반대의 수군거림.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보수적인 종교색을 가지고 있는 전통 유대파 사람들입니다. 아 그리고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율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기록하는 율법 교사라고 불리는 직업군이나 아니면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우 이 레위 지파 쪽에서 이 서기관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따라서 바리새인이면서도 서기관인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극보수적인 신앙인을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재밌게도 항상 성경에서 예수님과 트러블을 일으켰고 문제를 일으키는 주인공들로 등장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권력의 힘을 갖고 있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때 지대한 힘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항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트러블이 이렇게 일어났겠죠.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말 속에 오늘 그들의 말 속에도 그들의 문제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의 말이 뭡니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는 이야기였어요. 뭐가 문제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죄인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요. 기준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죄인으로 구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상대적인 겁니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완성한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으나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율법을 더 많이 지키고 오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대적인 신앙적 평가는 얼마나 웃긴 것이냐면 뭐가 웃기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의 의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내일에는 죄인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상대적 평가의 문제예요. 왜요? 이 사람이 지금은 의인이지만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의인, 더 뛰어난 이 말이 웃기지만 자기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너는 그것밖에 지키지 않으니까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 오늘의 의인이 내일의 죄인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결국 그런 구분법, 상대적인 그런 구분법은 하나님 눈에 보았을 때는 죄인이 죄인 보고 몰아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그들은 자신은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이다. 서슴치 않게 이야기하는 영적 교만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이 그러다 보니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은 사실은 아니에요. 목사님 왜 갑자기 그들의 편을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그들이 하는 말이 어쩌면
당시 상황적으로 맞는 말이다 싶어요. 유대인들에게 세리는요, 사실상 결단코 환영받을 수 있는, 환영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나라를 판 사람들입니다. 신앙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유를 다 대입해도 여러분 절대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뭐 그래도 뭐가 좋잖아, 그래도 마지막에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도 돈은 많잖아 뭐 이렇게 해들 해 그런 이유를 대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리였어요. 죄인이라고 불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못된 사람이 정말로 세리였어요. 그래서 노인도 어린아이도 물론 대놓고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그 누구도 그런 말하면 못 써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그 세리 중에서도요 여러분, 가장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고 떼먹는 세리가 세리 중에서도 이렇게 구분이 있대요. 바닷가에서 세금을 징세하고 징수하는 세리가 가장 못된 세리라고 합니다. 실제로 바닷가에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물건들이 통용되잖아요. 그때마다 원하는 만큼 세금을 징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돈을 벌면서도 가장 많은 못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직업, 바로 바닷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레위가 사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어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한 사람들 또한 그렇게 불림이 당연하겠죠. 모든 사람이 레위와 그 무리들에게 죄인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생각할 때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상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당연하게 어렸을 때부터 크면서도 계속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그 생각을 끄집어내었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도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 초대해준 집주인 레위와 함께 있는 무리들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불안불안했겠죠. 예수님 초청하고 예수님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기웃거리는데 이 모습을 어떻게 볼까? 사실 나는 죄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기는 한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이와 같이 대답해 주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이죠. 맞아. 맞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얘네 죄인 맞아. 나도 알아. 근데 그게 뭐? 나 지금 몰라서 여기 있는 거 아닌데? 나 얘네가 죄인인 거 당연히 알고 여기 온 거 맞는데? 나 실수 아닌데?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본문은 내가 죄인만 부르러 왔고 의인은 부르러 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라는 게 있다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그 범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우리의 손이 닿지 않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두운 곳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도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국놈이라고 불리는 세리와 율법의 기준에 수많은 실수와 범죄를 저질러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 구원에 제외되어 있다는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내가 부르기 위해서 여기 온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결과적으로 예수님 주변에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들이 모이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이 그 목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무는 그 열매로 알리라.
나무는 그 열매로 그 나무가 평가되리라 하신과 같이 결국 예수님의 주변에 맺어진 열매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눈총을 받으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서 예수님 주변에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의 모습, 죄인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 이 모습,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굉장히 황당하고 지적할 문제였지만 예수님에게는 당연한 모습이고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있는 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죠. 예수님에게 죄인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연스럽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 말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게 확실해요.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2020년에도 동일해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증인. 제가 의인일 때, 의인인 적 한 번도 없지만 의인일 때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도저히 가망성 없다라고 생각할 때쯤에 내가 철저하게 와 나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저를 이끌어주셨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예수님은 말뿐만 아니라 정말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머리이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교회는 예수님처럼 의인뿐만 아니라 죄인들까지도 환영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말도 솔직하게 말하면 좀 이상해요. 제가 얘기했지만 죄인까지 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좀 웃겨요. 왜요? 이 말에 분명히 뭐가 들어있어요? 누가 죄인이고 누구는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여러분 하나님 눈은 상대적인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리고 그 사람보다 조금 못나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너는 B급이야 라고 하나님 보시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라는 책에서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위에 계신다라는 위치적인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아무리 뛰어난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 그 사람이 지은 죄를 표로 그려보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고 당신이 지은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당신이 지은 죄를 표로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그 책에서 주인공이 아마도 그 도덕적으로 뛰어나다는 생각, 테레사 같은 사람은 이만큼 그려놓고 자기는 훨씬 높게 그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슨 설명을 하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위에서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일지. 그러자 그 책의 주인공, 전도를 당하는 주인공이 그 얘기를 하죠. 위에서 하나님이 보신다고 한다면 그냥 점으로 보일 뿐이네요. 그래요 여러분. 더 나은 사람, 더 못난 사람,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낫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같은 처지, 같은 연약함, 같은 부르심으로 모인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제가 하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리적으로 좀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이 아니라 누굽니까? 의인이죠. 의인. 그렇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까지도 계속 죄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여러분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죠?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죠? 그런데 그래도 교리적으로 혼란이 오니까 좀 바꿔서 고쳐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부터 말하는 죄인은 무슨 뜻이냐? 예수 없으면 못 살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교회로 모였다면 모두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온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없으면 못 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단지 그 사람들을 모모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뭐하기 때문에, 뭐 잘하기 때문에 환영하고 좋아해 라는 이유를 달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권한이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확신하는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의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 교회는 모인 자들로 인하여서 마치 잔치를 베풀듯 환영하고 즐겁게 교제하며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리새인의 서기관이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미 되었고 아니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교회에 막 죄인들과 지금은 여러분 연약한 자들과 예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나도 그러니까 너무 좋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후배들이 들어오고 나와 비슷한 캐릭터가 들어오고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즐거운 시간들이 사라지고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힘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목사님이 되게 많이 그것을 청년 때 경험 많이 했어요. 목사님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하고 캐릭터가 비슷하면 부딪혀요. 신기하게. 그런 일도 알죠. 뭔지 알죠. 목사님이 갖고 있는 이런 캐릭터. 목사님 캐릭터 뭡니까?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굉장히 지식적이고 굉장히 리더십 있고 굉장히 사랑이 많고, 아, 네. 다 착각. 원래 사람은 착각에 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캐릭터 후배 들어오고 저보다 막 좀 더 열심히 하고 막 그런 지체들을 보면, 그런 사람을 보면 머리로는 안 돼,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바리새인의 서기관 같은 눈빛과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는 경우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함께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들으셨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죄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요, 답이 없는 곳이라고 보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죄인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죄인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이유요, 그런 교회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계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할 때마다 느낍니다. 제가 지금까지 12월부터 지금까지 신방을 쭉 해오면서, 요즘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시간적인 약속을 잡고 신방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교회로 불러서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방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신방한 친구도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신방할 때마다 느낀 건 뭐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아, 정상적인 사람이 없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들 과거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고 있고 아무도, 그 누구도 제외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죄로 인하여서 통곡하고 힘들어하고 지금까지 무거워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그 얽매임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지체들하고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할 때마다 저는 확실하게 한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대흥교회 다니엘 청년부가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가 맞구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많은 병자들과 같이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예수님 때문에 덕분에 사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있고 이렇게 나와 함께 교제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였다는 것 때문에 여기는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는 곳이구나. 참 우리 교회 교회답다. 우리 청년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확실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 지체와 신방을 했습니다. 그 지체가 이제 고민이 그거예요. 자신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고뇌에 빠져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누가 봐도, 그 누가 봐도 믿음 없는 삶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인정한대요.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신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싶대요. 똘똘똘 뭉쳐있는 이 실타래를 누가 잡아 당겨주었으면 좋겠냐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신앙으로 이겨내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의지, 노력,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지체 보면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매우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환자임을, 나는 환자임을 내가 환자여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 이꼬르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모인 자들이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 공동체예요. 의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있어서 예수님을 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교회는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아니하면 이런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대흥교회 다니엘 청년부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중요하게 오늘 한 가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부름받은 레이. 아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냥 너무 맥락 없이 확 넘어갔어요. 무엇이냐면 이런 오늘 본문에서 부름받은 레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이 훗날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훗날 예수님에게 다시 이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뭔지 알죠? 마태라는 이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가복음,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을 봤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당연히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는 것이 본인이 직접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는 추가돼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인데 제가 아까 솔지한테 13절만 해달라고 해서 제가 12절을 읽고 13절 여러분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뭐가 추가되어 있어요? 오직 마태복음에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예수님께서 레위 및 죄인들을 부르신 동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 부르심에 오늘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그 레위 마태 그 부르심의 대상이었던 그는 정확하게 그 자기의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무슨 동기로? 긍휼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신 이유, 그럼 긍휼 때문입니다. 긍휼. 오늘 주제가 긍휼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단어이죠. 긍휼. 긍휼이 여기소서.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이런 긍휼이 무엇이냐? 제가 사전을 좀 한번 찾아봤어요. 신학사전, 성경 용어사전에 기록된 걸 여러분들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가엽게 여겨 돌보아주는 것,
다정히 사랑하며 측은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겨 동정하는 것, 상대방에 대해 불붙는 마음으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 긍휼하심이 가장 온전히 나타난 사건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다. 죄인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이다. 이렇게 사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호세아 6장 6절, 거기에서 이 긍휼이, 사실 긍휼을 원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걸 긍휼로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는 뭘로 되어 있냐? 인애로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인애. 그리고 이 인애는 히브리어 말로 그들의 언어로 어떤 단어이냐?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헤세드. 그리고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림, 마태와 죄인들을 부르신 동기가 바로 이 긍휼, 인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예수님처럼 사역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하고 신경 써야 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재정? 아니요. 기술? 아니요. 지식? 아니요. 예수님처럼 사역하기 위해서 긍휼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긍휼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이라는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다른 것에 동기를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어떤 것 때문에 움직여야 되냐?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처럼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교회는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여도 흩어져도 다시 모여 예배드려도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볼 때마다, 무엇이 서로의 얼굴을 볼 때마다 동기가 되고 바라봄에 있어서 이유가 되어야 하느냐? 예수님처럼 긍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 긍휼이 모든 사역의 중심이 되고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 허물지 못할 벽은 없습니다. 몸 넘을 산은 없고 못 융합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긍휼이 우리 공동체의 동기가 되어서 그 누구도 오늘 바리새인의 서기관과 같이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절대로 꺼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하면 꼭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교회는 뭐가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뭡니까?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각 지체이다 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따라서 교회가 긍휼의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역을 해야 한다. 그것은 사실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향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죄인을 향해서,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자들을 향해서 살고 있습니까? 작은 것, 작은 곳을 향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현실화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 한가운데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킬로도 안 되고, 이것은 머리로도 안 되고, 이것은 수많은 결단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이것만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이죠, 긍휼.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왜 그렇게 선택했어? 왜 그렇게 했어? 왜 가만히 있었어? 왜 거기 갔었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목사님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 사랑 때문에 도저히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긍휼의 사람이 될 때 다니엘 청년부 교회는 긍휼의 교회가 되고 오직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신문 내용을 좀 읽어주고 싶어요. 저희 아내가 본인이 이제 핸드폰을 하다가 기사를 보다가 감동적이고 눈물이 날 만한 기사가 있으면 꼭 스크랩을 해놔요. 그리고 저한테 꼭 보여줘요. 본인이 감동돼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제가 그거 보면은 100% 울거든요. 그 모습이 되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울고 있으면 맨날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킥킥킥 대면서 사진도 막 찍어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저한테 스크랩 해줬던 신문 기사입니다. 좀 국류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가져왔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나눔 동행. 중증 장애인 부부의 11년째 기부, 적지만 꾸준히 라는 제목입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초수급비 쪼갠 돈, 첫째 임신 때 시작, 두 아이도 용돈 쨍그랑. 기부는 돌고 도는 것,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며 기부. 제가 이제 신문 기자를 좀 그냥 기사를 쭉 읽을게요. 장애인인 저희처럼 혹은 더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분들께 도움을 주고 싶어요. 대개 주머니가 넉넉해질 때까지 기부를 미루지만 정북 전주에 사는 김규정 씨 가족은 다르다. 김 씨는 선천적인 뇌병면 장애를 알아 앉아있기도 어려운 장애인이지만 기부에 적극적이다. 어릴 적 열병을 앓고 나서 지체 장애 판정을 받은 아내 홍윤주 씨 역시 김 씨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 부창 부수이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쏟아지던 차가운 시선을 서로 의지하며 이겨냈던 부부는 첫 아들 하람이가 선물처럼 찾아오자 기쁨을 담아 5만 원을 기부했다. 둘이서 5만 원은 거금이었다. 김 씨는 평소 마음먹어 왔던 일이지만 기부를 결정하기까지 어려웠다 하면서도 곧 태어날 아들이 높은 데보다 낮은 데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했다며 해맑게 웃었다. 이렇게 시작한 기부는 조금씩 금액이 더해져서 11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이들 부부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150여만 원 중 매달 1만 2천 원 정도를 모은다. 그리고 매년 12월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전한다. 돈은 돌고 돈다는 말이 있잖아요. 기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부도 위에서 아래로, 더 아래에서 조금 더 위로 순환할 거라고 믿어요. 김 씨의 굳은 믿음대로 따뜻한 마음은 첫째 하람, 둘째 하늘에게도 전달됐다. 둘은 동네 어른들에게 용돈을 받으면 곧장 엄마 아빠가 기부금을 모아두는 돼지 저금통에 넣는다. 문구점을 기웃거리며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법도 하지만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 부부는 이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대견하다. 아이들이 언제부터 저금통에 용돈을 넣기 시작했는지 기억이 흐릿해요. 소중한 순간을 기억하지 못해 아쉽지만 그만큼 아이들이 기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해요. 가족이 이처럼 소중하고 모은 기부금은 김씨 뜻에 따라 3년 여전부터 홀로 사는 노인의 난방비로 쓰인다. 김씨가 노인 난방비로 써달라고 주문한 것은 그리운 존재이나 원망하기도 했던 아버지를 생각해서이다. 그는 인파로 붐비던 버스터미널 의자에 11살이던 자신을 두고 떠났던 30년 전의 아버지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부모님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떠나더라고요. 두 분을 많이 원망했지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해요. 김 씨는 9년 전 부모를 찾았다. 그러나 그를 버린 뒤 술로 지새우던 아버지는 간경화로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이제 가장이 된 김 씨는 아버지가 짊어졌던 무게를 느끼고 있다. 기부금은 옆 동네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께 전달됐다고 들었어요. 그분이 추운 겨울 부디 따뜻한 방에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장애에 굴하지 않고 따뜻한 가정을 일구며 아이들과 함께 더 낮은 곳을 보살피기 위해 기부 활동을 꾸준히 해온 이들에게 지인들은 아주 대단하다, 대견하다 격려를 건넨다. 그럴 때마다 아내 홍 씨는 부끄럽다. 금액이 많지도 않은데 주변에서 대단하다고 하니까 정말 어쩔 줄 모르겠다 라고 수줍게 웃는다.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김 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마치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 기부하고 싶다라고 힘껏 말했다. 그분들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스크랩, 이 기사를 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입술로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희망이라고, 예수님처럼 살아서 예수님 영광 드러내고 싶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게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높은 데 가고 싶고 편한 데 가고 싶고 여전히 날 알아주는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이게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그토록 찾으시는 것,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내가 찾고 싶은 건 인애,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한다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체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어찌 웃을 수가 있겠어요? 그 마음까지는 여러분 다 웃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세요. 내 동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세요. 내 직장의 사장과 동료들을 다시 한번 긍휼의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묶어준, 우리 영적 가족이라고 묶어준 우리 청년들의 공동체, 우리 목원들, 임원들,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 저 구석에 앉아있고 이 앞에 앉아있고 여러분 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가운데 결단했습니다. 나는 긍휼함으로 사역할 거다. 난 진짜 긍휼함으로 사역할 거다. 사랑이 이유가 될 거다. 그래야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을 것 같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교회는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오게 될 사람이나 전부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함께 모인,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배하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긍휼,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곧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바라심처럼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울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됩시다. 괜찮다라고 진심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됩시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 되길 바란다라는 긍휼의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그날의 소망을 두고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기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마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게 주신 은혜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라. 그리할 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로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긍휼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 때문에 공부하고, 긍휼 때문에 직장에 가고, 긍휼 때문에 기도하고, 긍휼 때문에 사역하고, 긍휼 때문에 전파하고, 긍휼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닮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긍휼의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주변에 내가 하나님 품는 사람들이 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좋아하고 나의 사람들로만 하나님 채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긍휼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목사에게 하나님 약한 아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하나님 우유를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긍휼로 사랑하는 주의 아들이 되기 원하며 그렇게 말하기 연습하며 그렇게 보기를 연습하며 그렇게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나 다 안다. 그래도 내가 여기 온 이후에 후회가 없다. 하나님 말하시는 그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살아오는데 후회 없다 말할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이 내 삶의 모든 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긍휼이 많은 청년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임원과 리더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지금의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존재가 와도 하나님 아버지요 같은 처지 같은 연약함으로 끼안아주고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잔치하듯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긍휼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공동체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대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이 시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교만하고 하나님을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님 앞서가시는 분이오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 더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끝에 있는 뒤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하나님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직분으로 채운 일꾼들로 채워주셔서 저 먼 곳까지 손이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붙을 수 있는 하나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회자를 바꿔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원하는 국률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내 안에 중심에 새겨져야 될 그 국률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잔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내 안에 그 국률이 하나님 모든 한숨을 거두며 내 안에 국률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각들을 집어치우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태가 심각하여지고 의심과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만 가득한 이 시국에 결국 하나님 예수님만이 소망인 것을 알기에 오늘 말씀을 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며 보여주시며 하나님 품고 계시는 그 국률만이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킬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국률을 아는 자 일하게 하여 주시고 국률을 아는 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각 처에서 하나님 각자의 처한 환경에서 드러내고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비록 우리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은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고 하나님 품에 있고 하나님 손아귀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은혜 아니면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지금이 그래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예수님이 긍휼로 주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을 담은 헌금과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참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함께 모여있지 않을 이때에도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금 드리는 신앙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림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흐트러져 있는 우리 각자에게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드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 소속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신앙생활하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긍휼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목동 사거리와 온 지역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동행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긍휼의 마음을 구해야겠다. 내가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데 저들도 예수님 없으면 못 사니 우리 함께 예수님의 긍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보자라는 결단과 다짐을 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준비와 그리고 그들의 직장터 위에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결혼 준비하는 지체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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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공정 예배 잘 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이 은혜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유지되고 항상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3부 담임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것처럼 말씀을 읊조리는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고요. 몇 가지 광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에 관련된 일단 얘긴데요. 원래는 여러분 약속한 대로 하면은 오늘이 마지막 온라인 예배가 되고 다음 주부터 우리 모임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확실한 결정이 오늘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모이는 예배가 될지 아니면 또 한 번 온라인 예배가 될지는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결정 나는 대로 또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마음은 모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갖고 계시고요. 혹여나 연장이 되고 온라인 예배가 연장되면 그렇게 또 아시면 되니까 왜냐하면 이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희가 모임 예배를 할지라도요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코로나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들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7가지 원칙 그 규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뭐 그 전에도 우리가 했지만 소독제 그리고 마스크 그리고 이 체온계 뭐 그리고 방명록까지 여러분들 쓰셔야 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예배당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2m에서 1m 사이의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글로리아 홀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전하게 될 예배 장소가 우리 청년들이 다 들어가면 이런 거리두기가 불가능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가 진행이 되면 당분간은 아마 거리두기 때문에 이 본당에서 여러분들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확실한 내용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더를 통해서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 정리되는 대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드리실 분들은 아래 계좌로 여러분 헌금을 드리시고요. 보내는 사람 아래 계좌 쫙 아래 계좌 솔지야 아래 계좌 여기 자 솔지야 아래 계좌 솔지야 아래 계좌 네 좋습니다. 네 여기로 여러분 헌금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아시죠? 주정 헌금은 11조면 11조 감사는 감사 그렇게 헌금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헌금 드리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거 여러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2020 우리 이제 기도운동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주 저녁마다 기도 제목 올리겠는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 그림 누가 해서 올리는지 아시죠? 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실력도 좋지는 않지만 늘 큐티 본문 한 본문을 정하고 기도 제목 세 가지 고민하면서 제가 올리는데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작년부에서도 지금 매일 오전 11시에 이제 똑같이 카카오TV로 해서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하는 시간 운동을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그리고 그거는 11시가 지나면 유튜브에 목동대흥교회라고 치면 유튜브 채널이 뜨는데 거기에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2.20 기도를 하실 분들 그렇게 기도 계속 해주시고요. 혹여나 작년부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기도 제목이 나오면서 음악까지 나와요. 20분 동안 그거 틀어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거 누가 만들어요? 제가 만듭니다 여러분. 허접하지만 제가 만드니까 아 목사님의 정성이 들어갔구나, 기도 안 할 수가 없구나, 그런 국률의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아 우리가 겨울 수련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여타 이타 뭐 다른 행사 없이 계속 못 만나고 있는데 우리 이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만날 때는 정말로 더 재미나고 정말로 더 많이 은혜롭고 서로의 사랑이 막 서로의 얼굴에 막 콧물과 막 침과 그러면 안 되는구나.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서 아무튼 그런 애정어린 만남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해 주신 지체들 너무 힘있고 고맙습니다. 성도가 없으면 어찌 또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예배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로 우리 계속 만들어 갑시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말씀 곱씹기가 전달되었을 텐데 우리 리더들에게 기도 제목 꼭 전달해 주시고 말씀 곱씹기도 나눔하시고 가정과 좋은 시간 보내기를 바랍니다. 얘기가 길어졌네요. 저는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빠이빠이 하는 게 어색해서 제가 좀 다른 방법으로 사라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